극락세계에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꽃이 많은 꽃 중에서 우담발라화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우담화라고도 하고 우담발라화 그럽니다. 그 꽃이 핍니다. 극락세계에. 희유하죠. 근데 거기에 태어나면은 모두 모두 이제 윤회에서는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윤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날 사람은 거기에 자기 아기가 생깁니다. 아기가 날개 달린 천사가 자력으로 극락세계를 가려면 보살 팔지부동지에 올라가야 되지만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번호력을 의지해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로 망상이 없이 아미타불을 할 수만 있으면 가는데 그것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부처님이 와 계시는 우리 현지사에서 스님 말씀대로 잘하면 가는데 이번에 한 사람이 보살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그 스님 이름을 거명하기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그 수자가 극락세계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주 전입니다. 열흘 전이나 됐나. 그 스님 영체를 전부 뽑아서 분리시켜서 불양광으로 영체를 씻어주고 광명을 넣어주고 해서 나머지 작업은 무슨 작업이 있느냐? 지금 작업을 계속 하는데 영체가 내실하겠잖아요. 그분은 여자 스님입니다. 고추를 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변녀 성남이라고 합니다. 극락세계 보살들의 영체와 수준을 맞게끔 해가지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누구는 극락정토 27품을 명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열의 부처님이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는 약사 정토에서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교체했고, 그리고 정토에 가서 입을 옷을 하사했고, 그래서 다리고 갔죠. 그 스님을 정토로 스님께서 빛을 놔가지고 우리 사부님들이 모두 15 부따들이 다리고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성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만큼 계시면 이렇게 오체투지에서 약 3m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체는 너무너무도 지엄한 아미타 부처님 앞에 이르니까 오히려 긴장이 되어가지고 몸을 떨더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보살들이 쓰는 품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는데 화관을 하사하고 관 하사하고 27품인 것을 회를 써가지고 정토 극락세계 27품을 명한다고 아미타 부처님 치긴 치킨 메달을 걸어주고 몸에다가 영체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곧 금강 역사 두 명이 호신해 줄 겁니다. 항상. 그리고 오는 15일 날 25쪽 가사를 입힙니다. 보살은 25쪽 가사입니다. 자, 여기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현신하는 도량이거든요. 불과를 증할 뿐이 오면은 삼계 지존 우리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직접 보신 분께서. 그러면 좌우거처 문수 보현이 오고 그 불과를 증할 사람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약사 부처님이 내려오시고
약사 부처님의 저우버처 일광, 월광, 그분들이 부처입니다. 그분들이 오시고 사바 세상을 항상 당신 집으로 알고 보살행을 하시는 관음 지장 준재가 오시고, 준재보살님은 모든 부다의 어머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불보살님이 여기 상주합니다. 여기가 계십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중도 보살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성중도 보살도. 자, 성중 가장 아래급이 우리 현지사에서는 성중을 3하늘로 나눕니다. 그리고 품수로는 27품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아주 아래 품수가 27품입니다. 27품은 금강경에서 보면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과. 수다원과가 어느 정도 또 어렵느냐? 자력으로 수다원과 못 갑니다. 얼마나 어렵느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폭이 40리나 되는 폭. 폭이 40리나 되는 강물, 강. 강을 뚝을 막는다고 생각해 봐라. 뚝을 막는다고. 여러분, 40리나 되는 큰 강에 뚝을 막는다는 공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정도라고 합니다. 수다원과 얻는 것이.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를 증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으로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수다원과 증언 한 사람의 수행자를. 이 우주에서는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성중 27품을 뛰어서, 그러니까 세계 18하늘, 무색계 4하늘을 뛰어 넘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일대 사건이랍니다. 남선부지의 아라한은요. 네, 우리 여기는 성중 아라한 내지 보살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왜 그런 말씀이 맞느냐 하면은, 저 성중이나 저 보살들이나 하늘 천인들, 성중들, 많은 보살님들이 여기는 와서 법문을 듣거든요. 불보살이 처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사람은 엄청난 업장이 씻어져 가고 그럽니다. 참 의심을 하고 뭐 어쩐다 하면 이상하게도 그 빛이 그분을 피해 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네, 법회 때 이렇게 꼭 나와주시고 법문을 들어주시고 그 법문 내용을 이해하든 못하든 들어주시고, 또 내가 주장하는 효,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승 조상님들을 꼭 여러분이 우리 죽기 전에 하늘로 이렇게 그 영혼체를, 그게 실지 생명이니까, 이것은 허물이요. 이것은 집이고 옷일 뿐이니요. 이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어버리고 재가 되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몸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거든요. 영혼체가. 그 영혼체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으니 여러분 몸뚱이가 옛날 정보부, 중앙정보부에 가서 온갖 전기고문을 당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효심으로 큰 스님 만났을 적에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공덕을 여러분이 짓는 거죠. 큰 복을 짓는 거죠.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계율 지키시고 앞으로 꼭 경전 읽고 염불을
하면 염불하고 꼭 참회 귀의 발언하면서 간절히 부처님한테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 하늘 뛰어넘어간다고요. 54 하늘 뛰어넘어간다고 여러분 누구나 뛰어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성중 하늘이야. 성중 하늘 거기서부터는 공부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오더라도 더 뛰어갈 수 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